안녕하세요. 소소한 수집입니다. 오늘은 그 500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미사용 기준으로요, 그 가격 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은 그 2023년, 11월 며칠입니까? 17일이죠. 예, 17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날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알다시피 가격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1년 뒤에 이 영상이 또 가격이 변동될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11월 17일 기준으로 500원짜리 미사용 그 가격 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다시피 그 미사용 같은 경우는 그 그레이딩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높습니다. 예를 들어서 그 66등급, 69등급, 뭐, 이런 게그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통상적인 미사용을 봤을 때 얼마 정도 거래되고 그리고 그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1위는요, 뭐, 알다시피 1998년 500원이 가장 비쌉니다. 예, IMF 때 8,000개만 상장됐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죠. 그래서 1등 그 주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. 98년 500원이요. 이거는 이제 그 사용 주화지만 제가 이렇게 샘플로 보여주려고 미사용은 미처 준비는 못했습니다. 그래도 98년 500원이 가장 비쌉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2위는 1987년 500원입니다. 마찬가지로 그 발행량이 100만 주그 발행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2위가 그 1987년 500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가격은 뭐 알다시피 뭐한 70만 원에서 많게는 뭐한 100만 원까지도 그 상태에 따라서 거래되기도 합니다. 가격은 그 사람에 따라서 뭐 사항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이라고 말씀드리기 그렇고요.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세 번째 비싼 동전이 무엇일까요? 예. 바로 1987년 500원입니다. 예. 아, 89년이죠. 예. 죄송합니다. 89년 500원입니다. 89년도 같은 경우는 2,500만 주가 생산됐고요. 예, 잔존량이 그 발행량하고 잔존량이 그 적기 때문에 그 3위로 뽑았습니다. 그리고 물론 미사용하고 사용주화하고는 그 가격 순위가 완전히 다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미사용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. 네, 그다음에 네 번째, 바로 1982년 500원입니다. 이건 이제 82년 500주 미사용이죠. 요 같은 경우도 초년도 동전이죠. 처음 나온 동전입니다. 그래서 미사용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싸고요. 사용 주화도 한 600원에서 800원 정도 거래됩니다. 예, 발행량은 1,500만 주 발행되었죠. 그래서 처음 나온 동전이기 때문에 이것도 미사용 같은 경우 굉장히 고가에 거래되겠습니다. 네, 그다음 그 5위. 5위로는 그 1994년 여러 가지가 그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94년 그리고 1999년 1983년부터 뭐 88년까지 뭐 이렇게 이 동전들이 대부분 생산량이 1,500만 주에서 6천만 주, 7천만 주 이렇게 이 정도의 거래 그 생산이 됐어요. 1,500만 주부터 이렇게 6천만 주.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시세가 보통 그 적게는 한 3만 원에서 많게는 한 7, 8만 원까지 거래됩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공동 4위로 제가 공동 5위로 제가 뽑았습니다. 네.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수집을 하면서 그런 점들을 잘 알고 수집을 하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미사용 같은 경우는 500원짜리 같은 경우 다 귀하기 때문에요. 액면가보다 훨씬 비쌉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500원짜리 미사용을 보셨다면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. 그 외에 그
500원짜리 사용 주화 같은 경우는 그 액면가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